오늘 아침에도 특별히 크게 춥지는 않았습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약간 높아서 비교적 큰 추위는 없었는데요. 낮 기온도 서울은 5도까지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그 밖의 지역도 점차 대기가 건조해지는 만큼 작은 불씨라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북도 해안은 내일 오전에 가끔 비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충청 이남 서해안 지역에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시켜주지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구름이 다소 낀 상태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에는 연무가 낀 곳도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 영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가 돼 있어서 외출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5도, 청주, 대전 6도, 대구 9도, 부산 11도 등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